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육자매 여러분 오늘은 사순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사순 4주일을 장미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순절의 한가운데인데 사순절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단식과 금욕, 재계를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들 고행의 길을 걷다가 적어도 절반 정도 와서는 이제 사순절 절반 지났다 이렇게 한 주 정도는 기쁨을 이제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 사제가 제의도 장밋빛 제의를 입고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장밋빛 제의를 입고 나오질 않았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어려워서 그 장미주의를 지내기가 심정적으로 그렇게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 어려운 이 여건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둘 이렇게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가 제대로 풀려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리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도우심 또 청하면서 이 시간들 함께 보냅시다. 먼저 거룩한 이 미사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우리 소리에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하신 성모 마리아 모든 천사와 성도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역대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든 지도사제와 백성이 이방인들의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을 크게 배신하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성별하신 주님의 집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주 그들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과 당신의 처소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사자들을 줄곧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사자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였으며 그분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의 진노가 당신 백성을 향하여 타올라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허물었으며 궁두를 모두 불에 태우고 값진 기물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그리고 칼데아 임금은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을 바빌론으로 유배시켜 그와 그 자손들의 종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땅은 밀린 안식년을 다 갚을 때까지 줄곧 황폐해진 채 안식년을 지내며 이른 해를 채울 것이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줘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2021년 3월 14일 사순 4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편안하셨습니까? 예. 먼저 나라 밖에 미얀마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부의 쿠데타, 우리가 뭐 군부 하는데 군인들이죠. 이 못된 군인들의 쿠데타로 야기된 폭력과 살인에 맞서 군중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시위하는 미얀마에 하루빨리 평화가 정착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체험했습니다. 그 현대사 우리가 체험한 그것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피 흘리게 만든 범죄 세력들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어리석음이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고통, 생명을 앗아가는 그 인간의 가장 큰 범죄이죠. 이 집단 세력들의 범죄, 그 모든 것들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최근에 우리 정부의 움직임, 적어도 우리들 모두에게 긍지를 느끼게 할 정도로 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또 강하게 그 미얀마 군부 세력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체적인 결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사순제 4주일 맞아서 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니고데모라는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리사이계의 최고위원이고 또 랍비였습니다. 스승 소리를 듣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특별히 존경했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사이나 랍비들이 또 뭐 백성의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예수님이 뭐 독사의 족속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악의 세력으로 그들을 규정을 하곤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복음의 그 앞부분, 거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성경책 그 앞부분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시간이 대낮이 아니고 밤입니다. 남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묻게 되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그렇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런 기적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그분 존재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본적인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요. 어떻게 묻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원적인 물음이죠. 뭐 우리도 그렇게 묻게 될 것 같아요. 만일 그런 분을, 뭐 우린 지금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방법이나 그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구세주를 내 눈앞에 그분의 권위에 압도당한 우리들이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혹은
뭐 이미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여러 가지 그 가르침 내용이 있다면은 뭐 이렇게 또 접근할 수 있겠죠.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이 정도. 예.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 대화를 보면은 좀 의미심장하고 또 재미있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상당히 그 1차원적인 물음을 또 던집니다. 아니 이렇게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란 말입니까? 어떻게 새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말귀를 그렇게도 못 알아듣느냐 핀잔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복음에 나온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믿지 않았다는 그 사실 자체로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들이 벌써 죄인으로 그렇게 심판받았다. 뭐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자체로 이미 심판받았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이 지상의 삶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조금 더 나이 지나면은 다들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언덕만 봐도 겁이 나고 예, 1년에 한두 차례씩 안경 갈지 않으면 눈이 침침해서 모두 제대로 보이지 않고요. 조금 지나면은 아침에 했던 일 저녁에 생각이 안 나고 그러지 않아요? 자매님들은 그럽디다. 냉장고 문 열고서 내가 왜 열었는지 뭐 머뭇거릴 때가 있다고. 예,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뭐 주님께서 부르시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삶이 그래요. 기껏해야 70년, 근력이 좋아야 80년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이것밖에 없다고 여겨진다면은 예, 또 그것만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뭐 그것 자체로 이미 예, 심판받은 삶이다. 예, 그 삶이 어쩌겠습니까? 예, 인간들 세계에 우리들이 쌓은 윤리, 도덕, 법체계 이게 다 허물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남들 보지 않는다면은 내가 착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남들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니까 착하게 사는 척이라도 하고 여지껏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예. 지하철에서 어떤 젊은이 하나, 우리 이주현인가요? 예, 일본 지하철에서 일본 사람을 구하고 젊은이가 유학생이에요. 공부하다가 뛰어들었어요. 아니, 자기도 모르게 뭐 누가 지금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뛰어들어서 살려내고 자기가 죽었죠. 의인으로 칭송합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도 굉장히 큰 자랑거리이기도 하죠. 아, 젊은이가 남의 목숨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다. 칭송하고 의인으로 뭐 하다못해 공덕비나 뭐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하던데. 근데 그거 칭송하는 거 그거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은 사람들에게 뭘 그런 삶을 우리들 모두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바보죠. 남을 위해서 왜 희생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 살아서 그냥 여러 가지 낙을 다 뭐 인간적인 뭐 우리가 뭐 쾌락이면 뭐 쾌락 좋습니다. 그거 다 누리다가 그냥 그걸로 끝마치면 그만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심판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자체가 형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슴에 간직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 자체는 이미 예, 심판받은 삶이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가르칩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수렴시켜요. 나는 이 세상에 진리를 가르치러 왔고 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가르침 이 모든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이 길이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이고 나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예,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뭐 그 전에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신을 거둬서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믿는 이제 참된 신앙인이 그제서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신앙인으로 삶을 마쳤습니다. 오늘 사순 네 번째 주일 맞아서 교회에 그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새롭게 우리들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니고데모라는 바리사이 랍비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금년의 부활은 4월 며칠이죠? 4월 4일입니다. 예, 이제 한 3주 정도 남았어요. 사순절 절반 이제 넘어가는 거죠. 준비된 부활 맞읍시다.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반이라도 우리 잘 준비해서 나의 사순절 완성시킬 수 있도록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의 2021년 부활절을 맞을 수 있도록 나머지 3주간 열심히 노력합시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주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선과 단식을 실천하며 회개의 때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내전으로 고통을 겪는 나라들을 굽어보시어 이들이 폭력과 총성을 멈추고 대화하게 하시며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또한 말기 환자들이 존엄사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며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진리의 은총을 주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주님,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실천하며 사순 시기를 보내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려고 구원과 은총의 시기를 특별히 마련하시어 그릇된 욕망에서 벗어나 덧없는 일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힘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다 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오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바와 두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을 모시게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깐 자리에 앉으셔요. 자, 우리 주님께 탄원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약한 이들의 힘을 북돋아 주시며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언제나 주님 빛으로 이끄시고 온갖 악에서 인자로이 구해주시어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